나이스 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였죠. 로켓과 바이탈리티의 1세트 대결에서 로켓이 선취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역전승을 해냈죠. 네, 초반에는 바이탈리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운영을 해나갔습니다만 로켓이 그걸 잘 견뎌냈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갱킹까지 완전히 조코 선수의 날카로운 정글루트 선택이 정말 빛을 발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합의 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캐넨 그리고 레넥톤 탑라이너 간의 움직임 차이에서 좀 더 먼저 합류하는 쪽이 계속 확실 선수가 되면서 바론까지 연결이 되고 이후 구쿠만 캐리 조합으로 해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로켓,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우리 이제 패자가 진영을 선택을 하는 룰로 알고 있는데 바이탈리티가 레드를 선택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미드 혹은 탑 쪽에서 후픽 카운터픽을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까 레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로켓은 라이즈와 쉔, 바이탈리티에서는 말자를 끊었습니다. 자,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로켓이 아니 바이탈리티가 미드에서 꺼냈던 챔피언이었는데 자, 일단 밴을 하고 들어가네요. 아루스. 아, 역시 아루스 이들이 먼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밴을 합니다. 바이탈리티. 자, 이제 로켓의 마지막 밴이죠. 자, 어떤 챔피언을?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라가스는 꾸준히 밴을 해주네요. 네. 아무래도 그라가스의 변수 창출 능력이 로켓은 본인들은 대처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르블랑까지. 오. 그리고 렌가를 렌가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카밀도 아직 남아있고 그레이브즈도 아직 남아있고 바이탈리티가 뭐 그렇게 완전 OP 챔프를 내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가져간 겁니다. 일단은 앞선 1세트에서도 카밀이 밴이 안 됐었는데 양팀 모두 안 가져갔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번에도 안 가져갈 확률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다른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바이탈리티 레넥톤을 오히려 본인들이 가져가네요. 네, 매번 히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픽 레넥톤은 조금 뭐 리스크가 있다고. 결국에 아까 팍시 선수도 좀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레넥톤 앨리스 같이 챙겨갔어요. 그러네요. 이 둘이 함께하면 달라지죠. 그렇죠. 레넥톤이 라인 상성이 조금 밀리더라도 어마무시한 갱킹 호응력 그리고 둘 다 버스트 데미지가 강력하고 딜 밸런스도 물리딜 마법 데미지 잘 맞췄기 때문에 완전히 상대 탑을 공략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켓 일단 앨리스까지 내어줬고 두 번째 세 번째 픽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장 레넥톤 상대로 많이 꺼냈던 거는 나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진을 먼저 가져가는 로켓입니다. 나르를 역시나 고민하고 있네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르가 특히 저레벨 구간에는 챔피언 상승과 관계없이 제가 나르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패시브의 성장 스탯이 엄청난 만큼 극초반 저레벨 구간의 기본 스탯이 엄청나게 빈약한 편이거든요. 약해요 초반에는. 앨리스의 초반 갱킹을 만약에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즈리얼 지금 락인 됐죠? 요 근래 들어서 좀 이즈리얼 픽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7.4 패치 이후 뭐 LCK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급증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바이탈리티 네 번째 밴. 일단 로켓에서는 탑에 있는 나르가 다이버 갱킹 같은 것에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도록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이탈리티는 일단 신드라를 잘랐습니다. 로켓은 나미. 그 서포터 쪽을 좀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지르 벤. 이전에 아지르로 베시가 좋은 플레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도망도 잘 갔었고. 더군다나 스크림 단계에서 상대팀이 아지르를 꺼낼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처가 안 된 거겠죠.
룰루까지 카르마가 남아있죠. 오,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히포 해설이 강조했거든요. 네. 이즈리얼과 카르마가 함께 했을 때의 라인전은 다른 조합과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그렇죠. 예. 이즈리얼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텀 조합인데 카시오페아를 먼저 가져갔네요. 미드를 먼저 보여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러면 로켓에서 뭐 진카르마를 가져가줄 수도 있겠고, 로켓의 미드라이너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라인 상승도 괜찮고 조합에 어울리는 오리아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 네. EU 클라이언트가 아직 오리아나가 글로벌 밴이 풀렸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오리아나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빅토르. EU 클라이언트는 아직 오리아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무조건 오리아나 각이거든요. 네. 근데 오리아나의 빈자리를 계속 빅토르로 메꾸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틀 연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NA에서는 오리아나 활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주기 싫고 네. 가져오기에도 무난한 카르마 선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초 남았고, 오! 탐켄치로 선회! 오, 실제 이게 탐켄치가 말자를 상대로는 많이 네. 또 기용이 됐었고, 어제도 말자 상대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 서포시 아직 보이지 않았음에도 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켄치가려고 오! 브랜드! 가장 무난한 건 역시나 카르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상대가 근접 챔피언이 나왔으니까 압박하는 건 원거리 서포터 이 정도면 충분하고 예. 한타 때 좀 폭딜을 내뿜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회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서포 브랜드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야, 이거 뭐 개인적으로 게임할 때 만나면은 항상 강력한 딜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챔피언인데, 야, 바이탈리티가 이즈리얼과 브랜드의 바텀을 준비를 해왔다. 네,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는 더군다나 상대 챔피언 구성이 근접 챔피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딜 포텐이 진짜 급증하는 챔피언이거든요. 아, 급증하는 부분이 있다. 네, 파멸의 네. 불덩이가 튕길 가능성도 엄청 높아지고 브랜드의 패시브가 상대방이 뭉쳐있을 때 조건부 광역 데미지가 진짜 미치도록 아, 그렇죠. 강력한 챔피언이라 네, 음악음하죠. 네, 네. 상대방 챔피언 구성을 파악하고 카르마보다 네. 좀 더 활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브랜드를 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포 해설이 보게 된 브랜드 선택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랭가도 뭐 어쨌든 근거리, 탐켄치도 근거리, 뭐 나르는 조건부입니다만 또 근거리가 되거든요. 네. 네. 양팀 라인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입니다. 나르, 랭가, 빅토르, 진, 탐켄치, 그리고 바이탈리티, 레넥톤, 앨리스, 카시오페아, 이즈리얼,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요새 데미지 위주의 서포터들이 많이 기용되는 메타에서 네. 왜 자주 등장하지 않는가를 따져본다면 역시나 뭐 스킬의 불확실성, 그리고 아. 뭐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죠. 못 타겟이 부분도 네. 있고 원딜을 케어해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부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딜이 워낙 강력하기는 한데 조건부 네, 여러 지금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네. 많이 붙잖아요. CC도 조건부, 딜도 네. 조건부. 무난하게 뽑기에는 역시나 부담이 된다는 픽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챔피언 구성이 브랜드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저 브랜드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네. 기대가 또 많이 되네요.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블루팀이 로켓, 오른쪽에 레드팀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여기서 로켓이 승리하게 되면은 뭐 2-0으로 이기게 되면서 뭐 A조 4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즈리얼과 브랜드의 바텀. 만약에 로켓이 승리하면 패배하는 팀이 두 팀인 거네요. 그렇네요. 바이탈리티와 자이언츠. 아, 그렇군요. 예. 예. 한 명을 이겼는데 두 명을 이긴 것 같은. 예. 두 명을 이기는 그런 효과. 한 팀을 이겼는데. 아, 그렇죠. 한 팀을 이겼는데. 예. 두 팀이 패배하는 그림. 예. 오, 그리고 탑 정글이 SKT 스킨. 돌이네요. 오. 왠지 더 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SK다 보니 레넥톤 앨리스가 시너지가 엄청난 탑정글 챔피언인 만큼 팀도 이렇게 세트로 있네. 예. 레넥톤한테 두 개 넘겨줬어요? 두 개 먹으면 앨리스 2레벨 안 되거든요? 큰 것까지 먹어도 2레벨이 안 되는 네. 건데
작은 칼날부리를 두 개 이상 챙기면 앨리스가 2레벨이 안 되는데 저거는 실수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CS상으로는 레네톤이 지금 1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아마 한 개를 먹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둘이 겹쳐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예. 10골드가 뜬 걸 잘못 파악을 했나 봐요. 예. 헷갈릴 수 있죠. 예. 워낙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앨리스는 칼날부리, 그리고 랭가는 역버프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정글에서는 루키지 최대한 라인전을 안 밀리게끔 공격적으로 길교하는 맞받아 쳐주고 있는데 그렇지나 3캔치의 체력 상황이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면 저 계속되는 원거리 스킬 견제에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근거리 서포터의 뭐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3레벨 일찍 찍어서 갱킹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려고 뽑아낸 게 앨리스거든요. 주사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멸 코치 맞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나르가 2레벨이라 점프가 없었죠. 예. 아하, 일단은 픽을 가져간 이유를 증명해 줬어요. 바이탈리티. 더군다나 나르의 전멸까지 빼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갱킹 타이밍이긴 했는데 확실히 선수가 좀 더 딜교하는 신경을 쓰다가 갱킹 타이밍을 놓친 것 같죠. 그런 듯 하네요. 일단은 뭐 그 사이에 또 랭간 좀 더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텀에서는 비등비등하게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시오페아와 빅토르는 뭐 라인전은 크게 어느 한쪽이 엄청 우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빅토르가 이기는 그림도 나오고 카시오페아가 이기는 그림도 나오고 실력 싸움이죠. 네. 하지만 뭐 분명히 빅토르가 다른 미드 챔피언보다는 카시오페아를 상대하기 좀 더 편한 부분은 있어요. 오. 사거리 차이가 일단 압도적으로 나고 예. 카시오페아가 들어왔을 때 받아치기 좋은 중력장이라는 CC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앨리스 다시 이번에 바텀이거든요. 마침 라인도 미는 라인이긴 한데 일찍이 빠지네요.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스톤까지 들어갔어요. 예. 추가 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넣을 수 있는 딜을 좀 들어갔어요. 자, 일단 신발을 사서 돌아온 나를 미드라인을 밀고 있는 쪽은 배시 선수입니다. 자, 중대로 라인 앞으로 밀어 넣고 미드라인은 거의 주도권 차이는 없죠. 예. 자, 맥슬로우 선수 적정글 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자, 카전까지 그대로 들어가죠. 앨리스랑 한번 타이밍 겹칠 것 같죠? 네, 지금 만나는 먼저 해놨어요. 것 같은데요. 빠지네. 네,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점 스킬샷을 피했어요. 네. 자, 이러면 탐키치 턴이거든요. 사생연이도 빗나가서 서로 스킬 한 번씩 견제한 걸로 됐네요. 사생연이가 맞았다면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잘 피해줬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에서의 조합과는 다르게 바이탈리티가 뭐 라인전만 보고 뽑은 그런 챔피언들도 아니거든요. 탑에는 힘을 주는 챔피언 조합을 만들어냈고 일단은 나르를 상대로 했을 때 그 이점이 한번 발휘됐고요. 네. 근데 카프차드 선수가 갱킹을 한번 성공하고 경기 타이밍을 거치지 않아서 조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네요. 네. CS 소급 거의 동일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CS 소급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는 나르가 한 9, 10 이런 쪽으로 레벨업이 좀 많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앨리스의 위치 파악해서 먼저 현재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잘 빠집니다. 졸박을 탄 줄타기 센스로 무난하게 빠졌죠. 실제로 저 요소 때문에 앨리스 플레이가 좀 더 편해진 부분도 있죠. 네. 자, 파워업도 잘해주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골드는 500골드가량 바이탈리티에서 앞서주고 있습니다. 자, 정글러 간의 CS 격차는 조금이나마 나고 있고요. 자, 또 위쪽에 올라가서 와딘 꼼꼼하게 해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브랜드를 뽑은 이유가 그렇게 보이고는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라인전 주도권에서 탐킨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인지리얼의 CS 진보다 약간 밀리고 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탐켄치가 가져간 CS까지 합산을 해봅니다. 본다면 더욱더 조차가 조금은 나고 있고요.
자, 앨리스가 아무래도 갱킹 집중형 정글러기 때문에 로켓 바텀은 꼼꼼하게 옆에 와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앨리스 위치 파악됐고요. 예. 어느 정도 갱킹 타이밍 탑미드에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좀 보유하고 있는 체력 차이가 있거든요. 강가에서도 앨리스 위치가 파악이 됐죠. 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딜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은 거의 없고요. 시야에 또 보였어요. 예. 와딩이 아주 꼼꼼합니다. 예. 자, 맥슬로어 선수 6레벨 찍었죠. 앨리스보다 약간 더 레벨업 타이밍이 빨라요. 정글링 계속 집중을 했으니까요. 사실 바텀은 탐켄치의 존재 때문에 앨리스가 단일 CC 고치만으로 갱킹을 하는 정글러기 때문에 예. 약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탑미드 위주로 보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거 육덕 선수까지 와서 자 이동기 하지만 이동기 안 쓰고 그냥 딜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체력 네, 많이 뺐습니다. 그렇죠? 많이 뺐어요? 그렇죠. 이런 뒤로 쭉 빠져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조코 선수가 아 블루를 스틸했나 봅니다. 네, 블루는 가장 성공했어요. 예. 뭐 미드 라이너의 체력은 빠졌습니다만 버프는 네. 가져갔어요. 탑 라이너가 오고 안 오고 차이에 따라서 뱅가가 네. 미리 빠져가지고 버프는 이득을 봤죠. 미드 라이너 체력 손해는 봤지만요. 예. 자, 지금 AOD 선수까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한번 들어갔고 지속대에 들어가죠. 오, 근데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또 곧 있으면은 메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 카보차드 스킬 쿨타임인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와디드까지 대동을 하면서 맥슬로어 시야는 파악이 됐어요. 네, 와드로 봤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오히려 탑다이브 쪽 보고 있죠. 네, 이거 줄건 주자. 네, 그래서 팍시 선수가 기한을 일찍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타워 압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예, 일단 순간이동이 있긴 합니다만 예, 저 두 챔피언이 이렇게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면 나라가 텔레포트로 복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갔다가 그냥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퍼블 포탑까지는 좀 내어줘야 되겠는데요. 예. 예, 이러면 골드 격차가 조금 벌어지겠죠. 퍼스트 블러드 부탁까지 네이콘한테 완전히 몰아줘서 탑 1대1 주도권을 역상승으로 쥐게끔 만들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글골은 1300골드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로켓이 늦게나마 타워 압박을 들어가는데 예. 깨기에는 체력이 너무 쌩쌩하죠. 그렇죠. 일단 그래도 압박은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오, 지금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승부 예측 그래프가 바뀌었죠. 그렇죠. 거의 뭐 6.5 대 3.5로 오히려 로켓의 승리를 더 많은 청자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바이탈리티가 조금 더 승부 예측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예. 좀 더 벌어졌죠. 자, 현재 굴골 1500골드 컵라인 나를 먹어주고 있고요. 미드에서 카시오페아의 체력을 아까 빼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킬까지 나오진 않았고 네, 그렇죠. 카시오페아가 정비 타이밍을 말린 것도 아니고 네. 라인 한번 민 다음에 체력 복구했죠.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랭가요. 오! 자, 전멸까지 쓰고 다 맞전멸을 잘 피했어요. 네. 삼켜주고 삼킨 다음에 사생이 타이밍 맞춰서 커튼볼 열어서 근데 탈진 앞에서 막아줘요. 이제 전멸 예상 고치 가지고 네. 자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회복 타이밍 좋았어요. 와, 아슬아슬했습니다. 보티오가 네. 스펠 계산 아주 잘하면서 와. 버텨냈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타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위쪽에서 나르가 교환 형태로 이끌어낼 수 있냐가 문제인데 지금 나르의 성장 상황이 타워를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속도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더불어 텔레포트도 지키죠. 텔레포트, 그렇죠. 타워 체력도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해 줍니다. 확실히 레넥톤이 혼자만 선픽으로 꺼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네. 앨리스와 함께 했을 때는 다릅니다. 아, 그렇죠. 본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정글러인 앨리스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선픽으로 꺼내도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타워 밀어놓은 상황 2대0입니다 최종반 단계에서 계속해서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바이탈리티예요. 1세트에서도 초반에 앞서는 건 바이탈리티였었거든요. 물론 9반으로 갔을 때 빅토르의 포텐도 그렇고 네. 나르와 레넥톤의 존재감 차이도 그렇고 시간이 끌리면 로켓이 유리한 건 맞는데요. 근데 바이탈리티가 지금 이득을 본 골드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예, 포탑 두 개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퍼스트 갱킹, 블러드도 이전에 가져갔었고 예, 갱킹도 한번 성공했고 예. 스노블링을 좀 안일하게 놓치지만 않는다면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들어간다면 그것을 로켓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그
그것을 바이탈리티가 계속 힘을 줘서 그 강점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드가 빅토르라는 챔피언 덕분에 미드 수성은 제법 편하다는 거죠. 빅토르가 죽지 않는 이제 퐁퐁 라인 클리어 해주고요. 자, 글로벌 골드에는 1800골드 거의 약 2000골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바텀에서 컨텐츠와 브랜드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량만으로 라인전 잘 해주고 있고요. 로켓 그렇죠. 타워가 먼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CS 상황 상당히 좋죠 지금. 네. 자, 3라인에서의 지금 CS 격차는 뭐 10개 정도 네, 크게 안 나고 있고요. 자, 맥슬로워 아직까지도 사냥의 전율로 뭔가를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성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정글 CS 부분 차이는 심한데 예. 레벨 차이가 거의 없죠. 엘리스가 이전에 교전에서 이득을 본 그림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적블루 쪽으로 들어왔죠. 블루 교환 형태로 가는 것 같죠. 예. 그리고 탑에서는 또 압박을 받아요. 예. 또 심정을 쓸 수밖에 없죠. 한번 질변하고 조크 질변하고 빠져주고요. 자, 6덕까지 와서 이번 블루 다시 한번 바이탈리티가 컨트롤합니다. 네, 더불어서 3명이 타워 2차 압박 들어갑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로켓은 바텀 포탑을 밀어내고 앞쪽으로 들어가요. 점프로 빠졌고 자, 그 탐켄치까지 왔습니다. 커버가 오기는 왔는데 네. 나가기 불안하죠. 탐켄치도 그렇죠,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이 들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냥 맞아주면서 밀어냈습니다. 네, 2차 포탑 부서냈고요. 뭐 1차와 2차 교환 덕분에 골드 차이는 벌어졌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네. 스노우블링을 바이탈리티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오, 대신에는 뭔가 있으면서 네. 자, 적군이 귀환한 사이에 카운터를 봅니다. 야, 솔방울까지 깨주고 미리 깨놨어요. 네. 센스가 좋았네요. 아, 그 작은 빈틈을 로켓이 놓치지 않고 캐치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와 바텀 상황이 로켓이 탑 1차 상황을 연결까지 해낸다면 네. 바이탈리티는 교환을 할 만한 타워가 없어요. 그렇죠. 자, 타이밍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보다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 안에 와드까지 하면서 네, 6덕 석화의 형식이 있거든요. 자, 쭉쭉 밀고 들어가죠. 이거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탐켄치는 순간적인 실드가 강한 거지 이렇게 네. 지속딜에 강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물렸죠. 이걸 그냥 들어갑니다. 네. CC 한번 풀고 자, 배시 커튼콜 구매랑 빗나갔고요. 커튼콜 빗나갔고요. 아, 잘 안 봤네요. 전멸 빠져들어서 전멸로 긁어냈고 스킬샷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네, 미필콜 전멸로 파고들어서 네. 확실하게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포터 간의 교환하는 그림은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아래에서 탐켄지가 끊기는 바람에 시간이 끌려서 지금 탑 1차 타워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배시까지 네. 또 정화는 있어요. 혼돈의 폭풍도 있고요. 풀었고, 네, 혼돈의 폭풍 역으로 조커를 한번 노려보거든요. 네. 마무리가 안 됐고 아, 한 번 더 앞으로 야 1대1 네. 교환 1대1 교환으로 네. 네. 배시 선수가 잘 견딘 건 맞는데 약간 욕심을 냈어요. 재미 충분할 것 같다. 네. 근데 카시오페아의 지속딜에 결국 진능각이 나왔고 맥스로우 선수가 그나마 복구를 했죠. 맞네요. 킬스코어는 3대3 지금 글로브 골드는 1400골드 정도 바이탈리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드에서의 킬스코어 차이가 조금 나고 있고요. 또 원딜 간의 스코어 차이가 또 좀 나고 있네요. 진이 상당 잘하고 있습니다. 로켓 자, 미드 압박 좀 넣어주고 있죠. 자, 로켓도 응수하러 같은 라이너들 올라왔고요. 여기 지금 나르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드래곤 쪽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때려주거든요. 요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의 주도권은 바이탈리티가 좀 더 네, 강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타워를 두 개나 앞서간 그 정황에 비해서 네. 지금 로켓이 제법 격차는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잘 따라가고 있다는 네, 거죠. 이 그림이 제일 컸죠. 네. 유일하게 킬 반격을 한 그림인과 동시에 지금 바이탈리티는 탑 1차와 교환할 만한 오브젝트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탑 1차는 한번 지켜내긴 했어요. 네, 그 타이밍에 밀지는 못했죠. 네. 어쨌든 요번에 네. 밀어내겠습니다. 밀어낼 것 같네요. 자, 여러분 타워 격차 한 개 나는 거고요. 카시오페아가 바텀 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정도 속도 차이는
한 명이 커버를 갈 수 있죠. 그렇죠. 귀환해서 아마 빅토르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나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수면의 도로를 활용해서 네. 라인 손해를 최소화했네요. 빅토르를 다시 미드에 보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심연의 통로가 매번 잘 활용이 되거든요. 특히 EU LCS에서는 예 그렇죠. 아까 전에 카보차드 선수가 전사한 것도 심연의 통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사를 했던 거고요. 빅돌 해설위원님이 좀 말하시더라고요. 외국 리그가 좀 더 글로벌 궁극기는 창의적으로 잘 쓰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라이즈의 공간 회고이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최근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특히 EOLCS 1, 2주 차에는 공간 회곡을 활용한 멋진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향캐치 심연의 통로도 약간 비슷한 공급기죠. 맞습니다. 자, 그사이 리그 쪽 옆에서 에넥톤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나가지 않습니다. 자, 조코 선수 오, 이거 한번 노려보나요? 네. 에넥톤까지 달려오거든요. 그렇죠? 네. 전멸로 확실하게 아~ 호응해서 잡아냈네요. 네, 아, 또 딜이 약간 모자랐어요. 아, 조코 선수랑 만나면은 배시 선수가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 이러면은 이 2점을 맞아쪽에서는 유크로 선수가 길목 막아주고 네, 1차 압박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밀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빅토르가 1X를 겪으면 타워 하나가 밀리는 네. 이런 경기 그림이 나오고. 오, 근데 맥슬로우가 들어갔다가 체력 좀 많이 삼켰고요. 커튼 콜 마지막 네 번째. 예, 시간 벌었습니다. 예, 한번 네. 웨이브 찍혔습니다. 하지만 바이탈리티가 포기하지 않죠. 빅토르가 아직도 부활 못했거든요. 네, 미드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빅토르가 없으면 라인 클리어가 빠르게 빠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도끼에는 깔아놓고 네. 밀어냈네요. 맞습니다. 자, 바이탈리티도 힘주는 타이밍은 계속해서 잘 보고 있어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득은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고요. 자,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바이탈리티. 자, 그 사이 로켓이 또 귀환 타이밍에 미드로를 밀고 들어오죠. 아, 계속해서 핵심은 좀 배시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커튼콜로 한번 상대를 몰아내가지고 시간이 더 소모돼서 상대가 정비 타이밍을 겪어야 되니까 다음 턴이 왔을 때 교환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1대1 교환. 위아래 라인 상황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로켓 쪽에서도 본인들이 유리한 타이밍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현재 글로벌 골드에는 거의 한 800골드 정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타워 하나 밀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로켓이 또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세트에서도 어쨌든 초반에 밀리다가 따라 붙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켓 진영 측의 정글 진영 지금 열심히 와딩을 하고 있는 조코 선수. 레넥톤 앨리스 듀오가 계속 같이 다니는 느낌이죠. 예. 그리고 그 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단 이즈리얼은 또 얼어붙은 건틀리스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랭가, 나르, 뭐 진의 살상현이로 시작하는 이니시 등등 네. 물리 데미지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요새 3일체의 선호도가 좀 더 높은데 방어적인 네. 아이템 선택을 갖죠. 그렇습니다. 자, 팀라인 쪽 오, 선영의 조절을 켰어요. 자, 아, 살상현이가 안 맞았습니다만 오, 오, 역시 맥슬로어. 네, 카지 궁극기 피하기 네. 장인인데요, 그냥. 그렇죠. 네, 유크덕 선수가 그 와중에 평타 미스를 한번 내서 출방울탄을 터뜨리지 못했네요. 네, 일단은 맥슬로어 선수가 전멸까지 좀 활용을 하면서 카시오페아 유크덕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 때문에 맥슬로어 피지컬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뭐 패시브 같아요. 저걸 다 피하죠. 저 항세 바텀 쪽 라인 좀 지켜주고 근데 옆에 지금 조코까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 정도 성장한 나르는 이제 다이브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담이 되죠. 자, 미드 라인 정리해주고 있는 메시 선수. 네. 자, 바텀 라이더들이 오니까 역으로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시야도 지워주고요. 근데 저기 숨어있거든요. 자, 이거 앞으로 나갔다가 탕켄치 집어삼키기 있어가지고 랭가가 앞서 네. 나가면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랭가 먼저 보내죠. 그렇습니다. 어 이거 소리 들었어요. 아, 소리 들었어요. 그렇죠. 자, 삼키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시야 체크하는 거. 네. 로켓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방금 같은 그림에서 와디드가 먼저 들어갔더라면 탐켄치는 그냥 1.4 받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네. 랭가가 와드를 처리하고 다가오길 기다린 거죠. 그렇습니다. 야 로켓 어제 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아니 어제가 아니죠 7주 1일차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발전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킬스코어 4대4 골드 동일합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켓은 또 힘을 받고 있어요. 자 이번 드래곤 타이밍도 좋고요. 탑라인 또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바이탈리티가 뭘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자 빈틈을 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집으로 귀환해서 다시 한번 정비 타이밍 가지고요. 이제 슬슬 나르가 레렉톤한테 주도권을 가져올 만한 시기가 됐죠. 예. CS 차이는 비록 30개가량 나더라도 챔피언의 메커니즘 특성상 한 13레벨이 찍힌 나르가 가장 강력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언트 정글러 간의 좀 CS 차이는 50개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자 바이탈리티 자 뭐 정글러 간의 성장 격차가 있다고 해서 뭐 로켓이 그렇다고 앞으로 훅 나가기도 부담이 있고요. 계속해서 각을 봐야 되겠죠. 레렉톤 헤비스가 초반에 강한 타이밍을 이즈리얼이 중반 캐리로 넘어가면서 좀 캐리력이 있는 챔피언들한테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탈리티 근데 지금 이즈리얼이 아직도 무라마나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 경기시간 23분 지나고 있고요. 보통 무라마나가 만들어지고 한 2코어 또 2.5코어 타이밍이 또 이즈리얼이 굉장히 강한 타이밍인데 네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 시메르 송도까지 활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움직인 다음에 예. 한번 자 커튼을 바로 열었고 맥슬로우 붙었죠. 네 스틸백 먼저 전멸 빠지기 자, 한 시작해요. 한번 더 들어갑니다. 맥슬로우가 버티다가 집어삼키기로 번쳐내고 지금 메가나르 타이밍에 나를 오거든요. 뒤에서 자 끊었고요. 끊었네요. 그리고 뒤쪽에 카부차든지 자리를 잡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딜러진들이 레넥톤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예. 호응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플랫포트를 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레넥톤의 위치만 아니었다면 각이 정말 이뻤는데 예. 아쉽게 됐네요. 빠르게 판단 내리면서 양쪽 탑라이너의 텔레포트는 모두 빠졌고 지금 바론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즈리얼과 레넥톤만 시야에 보여주고 바론 건드리죠. 그렇죠. 핑은 이거... 안 찍히고 있어요. 네. 이거 카시오페아 아 근데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아우 예 카시오페아가 마나가 없고 예. 탱킹력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예. 위험했습니다. 카시오페아가 예. 마나가 한 250만 더 있었어요. 예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예. 아 많이 아쉽게 됐네요 결과론적으로. 예. 로켓한테는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바론 뺏겼으면은 바이탈리티가 기세 잡고 계속 라인 압박 들어가면은 막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좀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예. 자, 배시 선수 오랜만에 블루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적들이 쉬고 있는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와드 제거해주고 있죠, 로켓. 예. 나르가 얼어붙은 망치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1대1에서 나르가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넥톤이 1대1을 하기보다는 계속 각을 보고 있어요. 뒤에서 그렇죠. 들어갈 각을 네. 빅토르 한번 노려보거든요. 레넥톤 아~ 가까이 와서 네. 자 과감하게 들어갔죠. 네. 탐켄치한테 스턴 넣어서 탐켄치를 노려봤지만 네. 그리고 옆쪽이 뚝적 옆쪽이 뚝적 네. 그리고 맥스노워 메가나르 상태에 자 커튼콜 열었고 오히려 좋고 오히려 위험해 보입니다. 커튼콜로 역보하는 그림 마지막 네 번째 맞췄고 좋고 전멸 오. 마무리 안 됐고요. 전멸 교환으로 이득을 보기는 했네요. 예. 엘리트는 전멸 한 명 소모했고 로켓은 두 명 썼어요. 두 명. 네. 탐켄치와 빅토르. 자 우리 육덕이 지금 시야 바깥에서 오히려 뒤를 노립니다. 길목을 막은 다음에 공성각을 본 건데 오히려 예. 자 파고 들죠. 파고 들죠. 물덩이 자 이럴 때 브랜드의 딜이 폭발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버텨냈어요. 아 또 안 죽었어요. 네. 와디드는 잡혔고 하지만 딜러진들을 버텨냈네요. 예. 와디드 한 명 소모해서 위험한 각을 잘 탈출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바이탈리티가 조금 이득을 보긴 했네요. 맞습니다. 시야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집에 간 척 진이 뒤로 빠졌다가 예? 타워 한번 공격 노려는 계속 갑니다. 체력 많은 배시와 야난 바탕으로 해서 네, 노려보는 건데 레넥톤 예. 앨리스가 빠르게 기환해서 왔죠? 그렇죠. 이러면 더 못 가요. 해상현이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로켓이 정비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예. 바론 시야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또다시 예, 라인 상황 처리하러 카시오페아가 한번 탑쪽을 들리기는 했는데 네. 이 이후에 압박이 이어지면서 미드라인 먼저 바이탈리티가 밀고 바론시아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팍시 이제 집 가죠. 자, 그리고 이럴 때 먼저 한 발 내딛는 게 바이탈리티라는 거고 그 한 발이 바로 시야라는 건데 네, 지금 라인 상황도 좋고 어쩌면 네. 바이탈리티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얼음동원 틀릴까 비지어터 해적검의 슬로우로 랭가를 한번 물어보는 각을 봤는데 네. 지포상킨기로 한번 버텨냈고 그렇죠? 커튼콜 각이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탈리티가 역공을 당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조코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예, 안 됐어요. 여기서 전멸이 두 개나 좀 빠졌었고요. 여기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기 뒤쪽에 있는 카시오페아 저쪽에 시야 확보가 안 돼있다 보니까 쭉쭉 밀고 들어가다가 오른쪽 카보 차듯 왼쪽 육덕 이 콤보에 예, 좀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맥스로 선수가 집을 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랭가는 궁극기가 빠진 상황에서 저런 평지에서 뭔가 활약을 하기 힘든 챔피언이라 맞습니다. 뭐 별반 차이는 없었고요. 예. 부시가 있을 때 힘을 받는 거거든요. 예. 자, 경기 시간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1300골드가량 바이탈리티가 앞서주고 있고요. 네, 사냥의 전율로 위치 한 명씩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시야 확인용 궁극기였고요. 네. 자, 나르는 바깥으로 라인 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좀 먼저 맞지 않았어요. 예. 불태우기도 아, 피했고요. 천만다행입니다. 네. 또 이거 먼저 합류하는 것도 박시 선수의 레드톤이 아니 카보차드 선수의 레드톤이거든요. 자, 나르는 라인 압박 계속해주고 있고 네. 어쨌든 여기서 시간 벌면서 자, 바론 버스트 바론 버스트 바론 버스트 한번 건드리죠.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근데 궁극기는 다 있어요 지금. 네. 야, 어느새 지금 반피까지 깎였거든요. 네, 이거 눈치를, 생각하고 있을 건데 눈치를 빨리 채야 될 텐데요. 네. 카시오페아와 앨리스 둘이서 2인 마론 되거든요. 예, 네, 이거 그냥 주나요? 네. 커튼콜 좀 늦었죠. 아, 챙겼죠. 그래서 싸움이라도 AOD라도 열어보는 거죠. AOD라도 잡아냈고. 네. 근데 무난히 빠져나갔어요. 아, 아 뉴떡도 귀환 성공. 터치찍이 맞았는데 아, 귀환이 판정이, 됐어요. 예. 아, 너무 쉽게 마론 줬는데요. 로켓이 잠깐 좀 긴장의 끈을 놓은 그 타이밍에 바이탈리티가 송광같이 바론 가져갔습니다. AOD 내주고 바론 가져갔다 바론 가져간 게 이득이거든요. 네, 로켓이 바론을 쉽게 내준 게 아쉬워서 탐지치가 네. 없는 5대4 타이밍 한번 압박이라도 노려보는 건데 안 되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상대 뭐 서포터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더군다나 바론 버프까지 있는데 워낙 쌩쌩하다 보니까 밀어내기 힘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레넥토한테 회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네, 근데 얼굴 보이면서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타워랑 가깝죠. 다시 발걸음을 돌리네요. 예. 일단은 이렇게 바론 버프를 상대가 먹었을 때 교전으로 뭔가를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로켓이 지금 바론 버프를 내준 상황에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바론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비등비등한데 몰래 바론으로 챙겨간 거거든요. 네, 싸울만 합니다. 네. 네, 전투는 할만해요. 물론 그 전투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은 바이탈리티입니다만 버프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론 버프로 뭐 공성 이득을 상대한테 내주기 전에 교전으로 결과가 반반이 유지되더라도 네.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걸 너무 쉽게 좀 내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커튼콜이 좀 늦었죠. 아마 AOD 선수는 잡아냈습니다만 네, 이거는 네. 카시오페아와 앨리스 이 두 조합만이 가능한 바론 선택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어마어마한 딜 양으로 집어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파악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빅토르의 딜이 무시무시하네요. 자, 바텀 쪽은 박시 선수가 혼자 막아주고 있고 오! 조코선! 예. 위험! 이런 거 하나하나 공성에 방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정비 타이밍 잡아야 되고 그만큼 한 자리에 한 명의 빈자리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카시오페아가 도끼에는 깔고 지속 시간 동안 조금씩 건드려는 봤지만 예. 바론 버프 치고는 그렇게 압박 못 넣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론 버프 시간 5분의 3, 5분의 2 정도 남았어요. 예. 자, 조금만 더 견뎌내면 로켓이 이제 타워 하나도 안 내주고 막아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라인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진 합류하고 그렇죠. 커튼콜까지 열었습니다. 이거 빠져라 거죠. 빠져라 이거죠 빠져라 이거죠. 바론 버프 시간 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맞진 않았고 네.
캐럭이 아래에서 압박해주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웨이브 타이밍에 밀릴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미니언의 힘으로 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뭐 타워 하나 정도 내주는 거는 바론 버프 하나랑 타워 하나 이 정도는 충분히 교환할 만하죠. 그렇죠.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오? 그것조차 쉽게 내주지 야. 않습니다. 와, 왜 집중력 있는데요, 로켓? 예, 유크덕이 계속 사이드에서 예. 파워를 한 조대 치는 압박을 보이자 베시가 그 위치에 중력장으로 잘 커버를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탑라이너는 1대1 유지되고 있고요. 자, 맥스로어 저쪽으로 살짝 돌았고 와드를 계속하면서 적군의 위치 확인에 힘을 쏟고 있어요. 유크덕이 한 번 더 같은 위치에서 이어나가려 네, 중력장 빠졌죠? 하는 거죠. 자, 맥스로어 먼저 맞췄고 데미지 전달 되지 않았고 손돈에 복구까지 써서 예, 압박하는 건데 아 타워는 밀었어요. 타워는 밀었어요. 미니언이 밀었는데 근데 이게 아우드. 한타를 봐야 돼. 한타를 봐야 돼요. 네. 손돈에 복구 한 번 더 긁었고 아 근데 이 정도면 로켓 진짜 선방한 거예요. 왜 잘 막은 거예요. 네, 바론 넘겨준 거 치고는 네. 타워 하나 진짜 끝까지 버티다가 상대 바론 버프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쯤 타워 하나 겨우인 거예요. 네. 와 로켓 잘하는데요. 그렇다고 바이탈리티가 못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바이탈리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육덕 선수의 카시오페아를 잘 활용을 하면서 결국 어쨌든 포탑 하나라도 이득은 챙겨갔고요. 네. 아무것도 못 밀고 그냥 시간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바론의 글로벌 골드나 타워 하나의 글로벌 골드 바이탈리티가 일방적으로 챙겨간 건 맞는데요. 예. 레넥톤 앨리스가 중후반에 또 힘이 떨어지고 결국엔 비토르가 후반 시간이 끌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네. 네. 나르도 후방부에 갔을 때 나쁘지 않은 존재감을 보여주는 탑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네. 점점 로켓이 잘 버티고 희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네, 점점 바이탈리티의 강점은 줄어들고 로켓의 강점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보여준 로켓은 그 강점을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바이탈리티는 위험이 많이 될 겁니다. 6주차까지 보여주던 로켓이 아니에요. 7주차의 로켓은 지금 다르거든요. 자, 바론 1분 48초 남았습니다. 예, 이제 주도권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뭔가 바이탈리티가 타워 공성을 노려볼 만한 곳이 없죠. 일단 양쪽 탑라이너는 모두 수호천사 나왔고요. 예, 딜러진들이 깊게 라인 관리할 수 있게끔 정글 서폿이 움직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야 장악하는 게 서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예. 아마 다음 바론 타이밍 혹은 드래곤 타이밍까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지금 당장 라인에서 우위가 있는 거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예. 탑라인 웨이브 쭉쭉 밀어넣고 있고요. 타워도 두 개 앞서고 있죠. 바론 앞쪽 시야도 먼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깜짝 바론 로켓 절대 내주면 안 되겠죠. 싸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바이탈리티는 앨리스까지 수호천사가 네. 나왔고요. 뭐 로켓이 괜찮아진다 계속 강조는 하지만 로켓이 또 주의를 해야 됐거든. 아까처럼 오? 오? 현장의 전율 물어보는 거 자, 조건한테 물었어요. 자, 근데 진영이죠. 줄타기로 피했지만 네. 어, 와드를 저기다 박은 걸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와드 타고 도망쳤어요. 와. 센스 네,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AOD 뒤로 빠지고요. 네. 와디드가 적정글 진영이다 보니까 좀 교전이 이어지면 시야 부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그쪽으로 와드를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탈출로를 제공해줬죠. 그러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아쉽게 됐네요. 네. 자, 바텀 쪽 레넥톤과 나를 계속해서 맞붙고 있고 탑 라인 상황 나쁘지 않고 자 이젠 또 비등비등해요. 맥슬로어 체력이 좀 빠져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리고 레넥톤보다 나르가 먼저 움직일 만한 여유 상황이 됐습니다. 예. 합류하죠. 자, 커튼콜 열었어요. 네, 지금까지 레넥톤이 먼저 합류했는데 둘, 나르가 걸어서 넷. 합류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네, 혼돈의 조코 맞췄고 커튼콜 상황이 네, 맥슬로어 맥슬로어 전멸 예. 자, 그 사이 뒤쪽 타이밍의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 네. 바이탈리티가 깊게 들어가 봤던 건데 오히려 좀 역공을 맞았습니다. 네. 자, 예, 비슷하게 결국 아무런 예. 킬 손해가 나오지 않았고 서로 그렇죠. 예. 스펠만 조금 빠졌죠. 예, 근데 텔레포트 유무의 차이는 로켓이 이득을 조금 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나르는 걸어왔고 카보차드는 스펠 활용하고 완 차이가 또 있군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르는 계속 라인 압박해주고 있고
자, 지금 장로 드래곤과 바론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경기 시간 36분 지나고 있죠. 일단 지금 당장 먼저 바론 쪽 시야 잡고 있는 쪽은 로켓입니다. 네, 블루 팀 사이드가 바론 시야를 장악하기에 좀 더 유리하죠. 예. 자, 우리 바이탈티 쪽에서는 소호천사 두 개 아직 하나도 안 빠졌고. 자, 이제 서로 보고 네. 있어요. 아사상형이 맞지 않았고 한 다음에 줄타기 내려오는 타이밍 맞춰서 웰컴. 속박은 빗나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와 카시오페아가 스킬로 커버를 다시 해줍니다. 네, 확신은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걸어와 있어요. 이미 네. 합류해 있고요. 잠깐만요. 앞으로 점프. 네. 체력 많이 손해 입었죠. 네. 네.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약간 성급한 것 같았고요. 자, 이러면 또 정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야 없는 타이밍에 메가나로 한번 걸어 보나요? 그래도 한번? 네. 자, 보였죠. 폭탄거미가 또 시야를 확보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이탈리티 미드 네. 쪽으로 좀 들고 들어갑니다. 라인 상황은 이제 바이탈리티가 미드에서 한 라인 이득을 봤어요. 네, 커튼콜 열었죠. 네. 위치 나쁘지 않아요. 나를 직갔다가 텔레포트. 자, 텔레포트. 좋고 체력 다 빠졌어요. 소주 다 빠졌고. 역으로 맥슬로어 삼켜주고. 집어삼키고 랭가를 살렸고요. 네. 까보차드 당겨줬어요. 까보차드 못 움직여요. 근데 뒤에서 메시가 먼저 죽었어요. 석화의 응지로 빅토리아 올렸어요. 와. 체력상은 별로 좋지 않지만 빅토르를 잡아냈습니다. 네, 그 빈자리가 크거든요. 자, 결국 로켓은 메시가 죽었고 바이탈틴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예. 페널부리 쪽 진영에서 6덕이 벽을 넘어서 빅토르를 돌로 만들어버렸어요. 와, 6덕의 센스가 빛났네요. 네. 와. 야,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커튼콜 잘 열었거든요. 네, 로켓이 먼저 설계를 했어요. 텔레포트 네. 타이밍도 그렇고 랭가 선진입에 빅토르가 진영 잡고 뒤에서 스케이지원. 뭐 구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유크덕이 네. 여기서 돌아가서 석화의 응시로 빅토르를 얼려버립니다. 네, 저거 한 번이 너무 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비 타이밍 이은 다음에 당장 4대5예요. 네. 네. 박시가 좀 깊숙이 들어간 벽자나 있는데 석화의 응시는 빗나갔고 네, 한 번 죽지만 않고 빠지면 그렇죠. 바로 시간 벌었어요. 네. 커튼콜로도 시간 벌고요. 한 발, 두 발 체력 압박이 좀 큽니다. 네. 육덕이 체력 압박이 좀 자, 화났죠, 나르. 오, 로켓이 또 빅토르 없이 잘 견뎠네요. 네, 선방했어요.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이거 카시오페아가 체력이 너무 네. 적어서 육덕이 없다. 이거 우리 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4대 오니까 버스트 들어가나요, 이거? 예. 카보차도 뒤에서 보고 있어요. 예. 중력장 깔았고 조코가 한번 찍어서 보는 것 같은데 자, 오히려 딜 중지하고 네, 계속 쳐요. 백슬로어, 자, 강타 싸움. 바이탈리티가 스틸에 성공했어요. 네. 킬 교환마저 레넥톤 앨리스 1대1로 교환을 했고요. 그렇죠. 아, 바로 너씨 감사요. 로켓이 한쪽 방향을 더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았어요. 네, 좀 흔들렸어요. 계속 불런에서 싸움을 하던가 아니면 바론 버스트 화끈하게 트라이하고 나르는 앨리스 견제를 하던가 예.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됐는데 헤맸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렸어요. 네. 그 흔들림이 계속되는 와리가리 무빙으로 또 느껴졌고요. 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장로 드래곤까지 치고 있는 쪽은 바이탈리티 가져가는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커튼콜 열었고 열고, 한번 자, 우린 좀... 아직 목이 마르다. 네. 만족할 수 없다. 바론 버프가 직접적인 교전에 도움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자, 시간 벌었죠. 네, 리젠 리셋 시켰어요. 어그로 끌어서 리셋 시켜. 잠깐만요. 네. 브레드 딜 견뎌냈고 박시 손차 빠졌습니다. 손차 혼돈의 폭풍 네. 전멸로 피했고요. 근데 나르가 살아났는데 결국 전사 복귀의 힘이 깔려있어가지고 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장로 드래곤을 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타 장전에 났어요. 진타타 네. 장로 드래곤 먹긴 먹었어요. 삼켜주고 빅토르가 카보차드 소초타 빠졌고 하지만 베시가 전사 고치 맞아가지고 베시가 쓰러졌습니다. 네. 6대9 바이탈리티가 앞서고 있고 네, 시야 없는 곳에서 날아온 고치여서 전멸까지 못쓰고 쓰러졌어요. 예. 오, 그래. 아니 진 잡았네요. 네, 좀 의외입니다. 네, 지금 주문해주고 있죠. 네, 제가 되어 사라졌다고 브랜드가. 네, 그리고 옆에서 맥스로 진입. 그럼 이것도 모르죠. 지금 당장 장로 드래곤 가지고 있는 쪽 로켓이거든요. 한번 맥스로 버텼고 삼켜주고 견제내고요. 바론치고는 제법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를 살아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억제기 앞쪽 포탑 밀리는 거 어쩔 수 없다. 억제기가 결국 안 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세대. 아이 마지막 네대 맞추긴 했어요. 예, 회복으로 곁었어요. 네. 회복 없었으면 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억제기 타워 하나 더 밀리긴 했지만 바론 버프 치고는 잘 견뎠는데 이거 아! 오이 말이 이거 또 살아가요. 6도. 예. 아, 왜 이렇게 전멸 올감이 맞지 않았고요. 아, 집어당기기로 마무리는 됩니다. 네, 예. 저게 바론 기한이 아니라 그냥 기한이었다면 시간도 그렇고 예. 기한을 했더라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판정 때문에 맞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 바론 버프가 기한 시간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체력 회복을 순간적으로 해주는 효과도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 다 생존했어요. 6덕. 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번째 커튼콜이 네, 남겨놓은 다음에 시간을 끌고 네, 아래쪽으로 들어갔고 드래곤 리셋 시킨 다음에 네. 잘 시간을 끌었죠. 그리고 여기서 드래곤이 완전히 풀피 리셋이 된 게 아니라 네. 진이 사탈을 남겨놓습니다. 팍시가 죽은 와중에 수호천사가 빠졌을 때 야난이 드래곤한테 세 대만 딱 쳐놔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사탈 남겨놔서 놔뒀다가... 거의 강타 수준의 데미지를 자랑하는 네. 사탈을 남겨놓고 빅토르와 함께 어흠. 타이밍 맞춰서 네. 잡았죠. 좋은 타이밍이었죠. 네. 하지만 대시가 시야 없는 나, 그렇죠. 곳에서 날아온 네. 조커의 보치 때문에 쓰러지기는 했어요. 이래서 로켓이 좀 인원 차이 3대5 차이 4대5도 아니고 3대5여서 네. 압박을 당하나 싶었는데 그 와중에 진이 또 커튼콜과 살상현이로 잘 견뎌냈죠. 맞습니다. 선전했습니다. 네. 물론 타워 손해는 지금 생겼어요. 하지만 중점적인 억제기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글골 차이는 4300골드 정도 로켓이 뒤지고 있어요. 바이탈리티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 아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빅토르 0킬 4대스 3 어시스트긴 합니다만 아이템이 지금 잘 나왔어요. 네. 저렇게 템 잘 뽑은 빅토르의 딜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글로벌 골드 차이는 아까보다 벌어지기는 했지만 슬슬 글로벌 골드가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딜러들이 풀템을 갖추는 시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은 진짜 아까부터 무난하게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네. 또 진은 또 풀템이네요 지금. 진이 프리딜을 했을 때 다른 원딜들보다 커튼콜 열었죠.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두발 성장 자체가 나쁘진 않고 네발. 자 이제 적들을 빠지게는 만들었습니다. 사냥의 전율은 제가 잘못, 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8킬 대 9킬. 일단은 바론 버프 제시간, 그리고 장로 드래곤 제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 이제 관란 딜이 살벌하네요. 아, 정말 아파요. 자, 이제 라인 관리하고 있죠. 지금 당장은 나르는 순간이동이 있고 카부차는 순간이동이 없습니다만, 이게 또, 레넥턴이 합류를 계속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순간이동 차이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상황이 안 나오고요. 자 타워는 3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타 졌을 때 억제기 앞쪽 포탑이 지금 밀려있는 라인이 2개이기 때문에 네 억제기 2개가 그대로 밀리거나 혹은 라인 상황이 안 좋으면 넥서스까지 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이탈리티보다 더욱더 뒤가 없어요 지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뭐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만약에 이제 한타 대승을 거둔다 예. 하더라도 부활 시간이 워낙 길어서 로켓도 역으로 끝낼 수 있는 각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예. 도르도 리치베인이고 그렇습니다. 고치 맞았지만 걸릴 없죠. 네 냉가가 방어 아이템 세팅이라 딱히 위협을 넣을 만한 각이 아니었죠. 예 탄탄합니다. 자 팀라이너 둘은 바텀에서 지금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 야, 진 커튼콜 쿨타임 돌아왔거든요. 레이저 사상현이 번갈아가면서 토킹은 로켓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치는 네, 맞추지만 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비전까지도 맥슬로우 위험했어요. 네. 우와 랭가한테 데미지 전달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각에서 예. 여기서 근데 그 사이에 네? 카보 차드가 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늑대가 없었더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예. 자르고 토막내기 두 번 못 쓰면 맞습니다. 한 번만 이동하면 따라 붙여서 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맥슬로어의 체력을 많이 뺀 걸 바탕으로 해서 바이탈리티가 좀 더 미드라인을 밀었고 또 네. 바로 앞쪽 시야 먼저 잡는 쪽은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리고 또 압박 좀 더 하죠. 네. 앞점프 이거 그냥 앞쪽으로 쭉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이거 안 들어갈 안 이유가 딱히 있나 싶은데 예. 강심 뺐어요. 강심 뺐어요. 궁극기 네. 하나 뺐어요. 네. 그리고
쪽에서는 낚시를 해봤는데 사냥의 전율, 사냥의 전율로 시야 확인. 파악해서 몰아내고요 또. 네. 빠져라 얘기하는 거죠. 어 배시 위험. 배시 절대 잘리면 안 돼요. 본인이 맞고 오 앨리스한테 한번 압박을 넣는데 속박도 들어갔어요. 체력 압박은 자, 줄타기. 랭과 앨리스 서로한테 들어갔는데 앨리스가 좀 더 손해. 그렇죠. 자 텔레포트까지 들면서 나르가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추가 한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어 산지에서 쫓아간다. 석화영시 예 예상해서 아래쪽으로 뱉어줬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라일라이의 슬로우 효과를 믿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네.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은. 오. 야 메시의 한 방 한 방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도루가 저 정도 아이템이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강력하죠. 핵딜이에요 핵딜. 어? 그리고 버스트? 버스트? 바로 버스트? 합니다. 바로 버스트? 앨리스가 체력이 엄청 한데 좋고 있는 쪽에서는 박지가 좋고 봐주고 네. 넘어가고 솔방울 잘 없앴죠. 앨리스 체력 회복. 그리고 아래쪽으로 선택 잘해야 돼요 이거. 사운전환을 하거나 네. 바론을 먹거나 하나를 선택하는데 아 조코가 조코가 들어와서 플래시를 엇갈렸어요. 조코 전사 스틸 빼기. 아 바론 먹었고요. 바론도 박시가 솔직히 견제가 잘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강타 싸움 랭가가 승리했고 그 와중에 배시가 스틸백을 잡아냈어요. 스틸백 전멸 들고 빅토르한테 그냥 터졌습니다. 네, 말 그대로 터졌어요. 드디어 로켓이 바로 한번 가져갑니다. 예, 사실 로켓이 그렇게 판단이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개인 기량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바로 안쪽으로 훅 바이탈리티가 들어오는 그 진영까지만 해도 로켓이 불리해 보였거든요. 네. 네. 지금 앨리스와 이즈리얼이 부활 시간이 꽤나 긴 상태에서 억지기 하나는 확실하게 밀어내겠죠. 네. 아 나르랑 앨리스가 엇갈리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전 했는데 네. 혹여라도 추가로 킬까지 나온다면 더 심하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커튼콜 열었고 얼어붙은 망치 얼어붙은 망치 좋고 죽었고요. 얼어붙은 망치 육덕 예 전멸로 생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뒤쪽 지금 미니언 웨이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 몸대면서 밀어야 돼요. 근데 몸대도 순식간입니다. 네? 나르가? 아 나르 외치면서 아, 카시오페아 잡아냈어요. 뒤에서 카보차드가 시간 끌려고 네. 비비려 왔죠. 자 이즈리얼 부활했어요. 스틸백 부활했어요. 네 자르고 토막내기가 빠진 레넥토는 탈출하기 아, 힘들어요. 수호천사 빠지고요. 마무리했고 자 AOD의 딜 아우드가? 아 좀 모자라요. 딜이 모자라요. 네 오른쪽에서 이즈리얼이 신비한 화살로 견제하고 있고 예. 미니언으로 벽 만든 다음에 다시 구원으로 구원으로 체력 회복까지 체력 채우고 다시 감사합니다. 파고들어요 카보차드. 딜이 쭉 잘해야 돼요. 스턴이 미니언한테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집어삼키기를 아이고. 생각을 못해서 미니언한테 네. 레넥톤 스턴 들어가서 레넥톤 무력하게 쓰러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압박 이어나갑니다. 네 아래쪽 스틸백 전사 라일라이 묻은 이즈리얼한테 전멸로 진이 붙어서 마무리했고요. 네 절대 못 살아가죠. 네, 한 명씩 줄줄이 소세지로 바이탈리티가 끊기는 바람에 로켓이 승리 챙겨가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넥서스만 때려도 게임은 끝나요. 네. 조코까지 잡아내고 조코 선수 포기했죠. 네, 와 로켓이 바이탈리티를 2-0의 스코어로 결국 제압해냅니다. 결국 브랜드픽의 이유는 솔직히 드러나지 않았고 네. 서로 판단력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한타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바이탈리티가 바론 버프를 가져가면서 또 밀어붙이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때 네. 잘 버텼어요 로켓이. 와... 채팅창에서 뭐 정의구현이란 말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바이탈리티가 좀 팬들한테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죠. 네. 제 연기 판정 때문에 좋네요. 네, 저도 솔직히 로켓이 이길 투우로 좀 더 응원을 했는데 네. 와 이미 로켓단의 승리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와 로켓이 대체 와 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경기력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죠. 네. 와 오리진을 이기면서 탄 기세로 바이탈리티까지 제압을 해내면서 연승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승입니다. 이렇게 내면서 자이언츠를 누르고 A조 4위에 지금은 로켓이 올라갔어요. 7주차에 돌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0승이던 로켓이 이번 주에 연승을 해냅니다. 와 2승을 했어요 7주차에서. 와. 예. 야 이거 A조 분위기 묘해집니다. 예. 아 모르겠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의 첫 번째 매치업이었죠. 예. 로켓과 바이탈리티의 대결에서는 2-0으로 로켓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예. A조 같은 경우에는
3위인 프나틱이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는 않아서. 아, 또 그렇죠. 네, 네. 다른 그룹의 스플라이스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거든요. 어쩌면 로켓이 지금부터 분발을 한다면 플레이오프까지 네.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로켓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다음 매치죠. 미스피츠와 H2K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메인 매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